안녕하세요. 최고운전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고운이라는 분은 다름 아니라 이 실제 존재했던 최치원이라는 분이에요. 이 최치원이라는 분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뭘 하냐면은 민족적인 우월감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내용인데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이 조선 후기에 소설이 유행을 하는데요. 조선 후기는 알다시피 병자호란 이후에 옵니다.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전쟁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주 크게 남아있었어요. 근데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신라시대의 최치원이라는 분이 당나라에 가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오신 분이죠. 즉 그 실존 인물을 가져다가 허구의 역사를 꾸민 겁니다. 즉, 잘 보세요. 북방민조에게 당했던 서름 있죠? 이거를 최치원이란 뛰어난 사람이 중국 황제를 농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. 이것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. 이런 보상심리가 적용되어 있고 또 진정한 영웅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죠? 자,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대중들의 인식 속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런 비판인식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. 원래는 제가 전체 줄거리를 다 설명하지 않는데 이 작품은 좀 설명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EBS 책에서도 다루지 않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문제집 다 마찬가지인 게 이 작품이 영웅서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웅서사 구조를 순서대로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 자 금대지에게 빼앗겼던 아내가 와서 최치원을 낳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출생이 기이한 부분이 있죠. 그 다음에 버려집니다. 원래 영웅들은 항상 한 번씩은 버려져요. 그런데 꼭 도움을 받습니다. 이런 기적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보세요. 자, 또 위기를 겪는데요. 이 위기를 또 극복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요 장면에서 조력자가 없어요.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업적을 세우게 되는, 물론 또 시련이 있고 업적이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웅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사건의 전개 과정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주목 2번. 여기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집어넣습니다. 이 작품의 갈등 구조는 양쪽이에요. 중국 황제랑은 갈등을 하면서 최치원이 승리합니다. 압도적인 능력.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있죠. 선을 쭉 그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요. 이런 비현실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 중국 사람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기는 모습인 거죠.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민중에게 보상심리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 요 신라 왕이랑은요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패배합니다. 왜냐면은 신라왕이 의미하는 것은 현실질서예요. 당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여기에 패배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영웅이 자기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식이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과 소설적 기법이라 그랬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종적을 감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자 미완성의 결말이다.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있잖아요. 설화적 기법이다. 설화적 결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설화적 기법이라고 하진 않지만 여기는 보시면은 자 주인공이 행적이 묘연하죠. 근데 이 주인공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대단한 사람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설화적 결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. A, B, C, D, E 지금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.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세운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죠. 그죠?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148번 역시나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을 바로 보시면은요. 4번이 되겠습니다. 중국 황제의 어리석음이랑 무능함 비판이라 그랬는데 자 어리석음이랑 무능함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최치원이랑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. 그러나 이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특히 중국 황제의 이 원망하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.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작품 정리가 끝났습니다. 이 최고운전을 비롯해서 이 모든 고전소설들은요
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읽을 수만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항상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승훈 선생님이었고요.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!